나의 크리스토프들 함께 해주어 고마웠네. 슬퍼하지 말게. 모든 것은 끝이 찾아오지. 하늘을 올려다보게. 거기엔 별이 있어. 별은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잊고 있을 때도 죽은 뒤에도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것세.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별빛들이 되게. 읽어주다니 참 신기한 일이세요.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지금 참 크리스토프 이야기 속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, 어떻게 관계가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소설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이 역설을 잘 음미하는 학생만이 무사히 저쪽 언덕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. 여러분에게 문학이나 예술은 여러분을 태워 강 저편으로 건네주는 것만이 아니라네. 여러분이 신명을 바쳐 짊어지고 나가야 할 필생의 일이기도 하지. 여러분은 각기 크리스토퍼들이네. 강 저편으로 아이를 실어나드는 자들이기도 하지. 거대하게 불어난 강물 속에 들어가 있는 운명을 지닌 자들이란 말이에요. 강물이 불어났다고 해서 강 저편으로 아이를 실어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네. 그러니 스스로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게. 오늘은 이렇게 어떤 작가와의 그 대화 시간보다 책을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이 길어서 약간 긴장을 했어요. 그랬는데 모두 너무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같은 숨소리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치밀한 순간들이 많아서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분이 이렇게 업 되었었습니다. 굉장히 좋은 시간 나누고 가고요. It was such a delightful surprise and I'm so glad I had the chance to be here. So again, thank you for organizing this wonderful event.